궁금한데요. 어떤 맛일지.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그런 듯한데? 일로 오세요. 왜 이렇게 예쁜 짓 했어? 정말게 주고 싶어서 그냥 만져줬죠. 고마워. 고마워. 이거 뽀뽀 한번 해봐. 아이고, 좋아다. 아이고, 오늘 힘들었다, 아들. 애복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 힘들지? 아이고, 죽겠다. 큰아들 지쳤어요. 힘들다. 아니, 큰아들도 같이 했는데. 아이고, 두 마리. 힘들었어. 일단 저는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다이미가 아빠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민건이란 친구가 오니까 그렇게 돌변할지 몰랐어요. 그러니 지금도 저러시는데 나중에 딸 시집 보내면 어떠실까 정말 조마조마하네요. 네. 우리 저 예원양 네. 뭐 참 제가 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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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린 적은 있나요?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데 네. 뭔가 학교에서 학부모회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나 그런데 제가 말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딸도 힘든 거예요. 네, 예. 아빠는 또 말해도 섭섭하거든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섭섭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아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이감은 말이죠. 네. 절대로 이쁘지 않아요, 아빠의 눈에는. 아, 그런가요? 어떤 경우도요? 아니, 그 와서 하는 뭐 인사하고 네. 자기 딸의 예의 지키고 하잖아요. 그 장인들 사람 앞에 이게 전부 가식 같아. 저희 장인어른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고 아니, 그게 다 가식이라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충격이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판희 씨가 참 부러운 게 자기가 처음 해줬던 그 음식을 아들과 아빠가 같이 만들어서 주는.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역시 남편은 자상한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상해요. 그리고 아주 가정을 잘 이끌어갈 남자 같잖아요. 근데 저 부분을 보면서요, 그 아까 애송 병원에 가서 성을 바꿔 부르고 하는 부분, 이건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했습니다. 어른 위주로 바꾸면 큰일 나요. 그건 정말 애의 감정을 잘 살펴야 돼. 걔의 장래에 어떤 게 득이 되겠는가. 그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아이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짧지만 깐깐한 남자, 우리 우승민 씨. 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예, 요즘은 걷는 시간보다 도로 위에서 또 우리가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도로 위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도로 안전 파수 프로젝트 함께 보시죠. 네. 일그러진 세상을 향한 우승민의 유쾌한 반격, 우승민의 깐깐한 시선. 막무가내 난폭운전으로 도로를 공포로 몰아넣는 콜뜨기 차량,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불법 개조. 저거 위험. 생명을 담보로 질주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뺑소니를 막아라. 도로가요? 도로 안전 사수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데요. 몸 분위기 물씬 풍기며 나타난 깜찍한 차, 운전자는 바로 접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도로 위에 안전을 위협하는 이 많은 불법 행위들이 돼가지고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경차 쫓겨나 가나 빌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같이 단속을 나가실 우리 형사님 한번 직접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로 위에 이 안전을 위협하는 이 행위들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불법 개조에 의한 도심 소음 유발 행위. 어제 방금 지나간 오토바이요. 예, 맞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용을. 예. 일명 그 콜뜨기라고 합니다. 콜뜨기. 콜뜨기는 들어봤는데 콜뜨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콜뜨기 뭡니까? 콜뜨기는 원래 그 전화를 걸면 예.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간다. 콜 대기. 예. 그분들이 그냥 뭐 영업만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유해가 있습니까?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예. 아니면 역주행. 역주행. 예. 그리고 이면목길에서의 그 가속질주 예. 이런 행위들은 다 그 사고의 큰 원인으로. 그럼 예, 한번 이동을 해보시도록 하죠. 예, 예. 그러시죠. 아유, 차 여사로 갑니까? 예? 대낮부터 기승을 부린다는 불법 영업 차량 콜뜨기. 콜뜨기 차량이 날뛰는 도로 위는 얼마나 위험할까?